한 6, 70%는 야구장 한 번쯤은 다 가봤다는 얘기예요. 광주 시민들 중에. 올해 100만 관중을 동원한 지역이 서울, 인천, 광주, 부산밖에 없거든요. 근데 서울, 인천,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인구수 베스트 3니까 그렇다 쳐. 근데 광주는 진짜 의외야. 인구수 6인데. 대전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대전도 거기도 이제 부처님들 팬 많잖아요. 한화이글스. 근데 대전도 그게 안 되고, 대구도 그 삼성라이온즈 때문에 진짜 그, 그냥 엄청난 그런 야구 흥행하면 뒤지지 않을 그런 지역인데, 거기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 대구가 내년에 관중 동원에 있어서 조금 아마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승엽 선수 은퇴했잖아, 이제. 그리고 광주는요, 광주는 스포츠 하면 야구. 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K리그 구단 같은 경우는 그 2003년에 그 상무 피닉스가 그 창단이 됐다가 지금은 상주로 갔지만, 그 상무 피닉스가 간 이후에도 2011년부터 광주 FC가 창단이 돼가지고 그 K리그 클래식, K리그 챌린지를 오가고 있어요. 근데 농구단 없고요. 농구단은 예전에 나산이라는 그 기업이 운영을 하는 그 구단이 있었는데 지금 옮겨갔어요, 딴 데로. 예전에는 여수에도 그 농구단 있었잖아요, 여수도. 근데 여수도 지금 없죠. 그 여수에도 그 진남종합운동장 있거든요, 진남운동장. 그래서 광주는 진짜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그야말로 야구가 초강세인 도시예요. 야구 없이는 못 사는 그 도시야, 진짜 광주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패티 김 씨의 그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를 그 패러디 했던 곳이 원래 그 타이거즈예요. 기아 없이는 못 살아. 진짜 올해도 진짜 보지만 올해도 정말이지 그 진짜 그 기아 타이거즈는. 아, 참고로 저는 그렇게 제가 기아 팬은 아니고 아빠, 작은 아빠, 그리고 사촌 누나, 사촌 동생 이네 명이 기아 타이거즈 팬이에요. 우리 집안이 원래 호남 출신이어가지고 그렇고. 동생하고 큰아빠가 두산 베어스 팬이고 나는 중립이고. 그리고 중국 광저우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광주광역시예요. 원래 중국 광저우시는 경기 광주시하고 한자가 똑같거든요. 근데 정작 자매 결연은 광주광역시하고 하고 있어. 뭐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뭐냐 중그 광주 빅골 광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현재 아시아 문화 전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곳은 이제 그5.18 그거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진짜 옛날 도청 디자인을 그대로 복원을 하겠다. 그게 지금 나와 있고, 광주광역시청. 현재 광주광역시청사가, 이게요, 앞에 이렇게 쭉 약간 배 모양처럼 나와 있는 게, 그, 의회동인데, 의회동은 5층짜리고요. 그리고 뒤에 좀 약간 높은 건물이 행정동이에요. 그, 행정동은 18층이에요. 그러니까, 지상만 따졌을 때 지상 5층, 그리고 이쪽은 지상 18층. 이게 5.18을 기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동이 5층이고 행정동이 18층이에요. 5.18. 시청 청사 건물까지도 이렇게 만들었어. 참 의미가 크죠. 그리고
광주는요, 그렇게 이제 그 방사형으로 교통이 돼 있다 보니까 진짜 교통이 이만큼 편해요. 이곳에서 시외버스 정류소들이 다 이렇게 있고요. 종합버스 터미널, 여기서 그 새벽 1시 반이 넘어서도 센트럴 시티를 오는 고속버스가 있어요. 그럴 정도고. 여기 송정의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는 이유는 광주송정역에서 바로 다른 지역으로 환승할 수 있게 그래서 만든 거예요. 광주송정역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태까지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었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역사 콘텐츠들을 좀 어떻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다음 주에요,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가 있고 11월 3일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 기념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거를 좀 역사 콘텐츠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런 그 생각이 있고. 자, 오늘은 제가 오늘 그럼 이제 나머지 그 방송을, 자, 오늘 좀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 상태가 약간 갈 뻔해가지고, 네, 오늘 방송을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다음 방송 때 만날 거고, 어차피 주말 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그래픽 카드를 좀 약간 갈아 끼울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자 다음 방송에서 봐요. 자 여러분들 안녕.